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고 문안하겠습니다. 선교대회 이후에 할렐루야 고구마 대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촉박한 기간 내에 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부터 성회 종료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이번 영성 회복과 함께 다시금 우리 전도의 비전을 회복하고 또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할렐루야 성회가 정말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에 우리 회장님이 아주 깊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계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지금 이 기도회 때도 그렇고 할렐루야 본 성회 때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하실 테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서가 되어가는 이런 모든 것에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성회를 이제 마치면 드려지는 헌금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포스터에 보시면 집회 강사 옆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것이 거기는 없었습니다. 새로 이제 선교 헌금 및 장학금 후원 요청해가지고 네 가지 후원 목적을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헌금과 후원금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 그 나눠드렸던 즉 처음 나눠드렸던 이 포스터와 플라이어의 배경에 인민공화국 노동당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정할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빼주시고 뉴욕을 상징할 수 있는 뉴욕 고구마 대회니까 뉴욕을 상징할 수 있는 곳으로 대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 안에 어린이 대회라든가 이걸 전부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다 됐는데 이것만 다시 또 아마 그 기획하는 분이 그 주제가 북한 선교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의 항해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한 선교의 포인트를 놓고 이쪽에는 항해의 포인트를 넣어서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인쇄소에 연락을 해서 빼주시고 대신 우리 뉴욕을 상징하면 이제 맨하탄의 자유의 여인상 저는 여신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인상이라고 하는데 여인상이 성경을 들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상을 배경으로 한 맨하탄의 사진이나 또는 뉴욕을 상징할 수 있는 나인원 그 빌딩 그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배경을 넣으면 될까요? 네. 예. 예. 뉴욕 고구마 대회니까 뉴욕을 배경으로 그렇게 다 동의하신 분으로 넣겠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나중에 또 나왔는데 이거 왜 넣냐고 참. 한 번 더 기를 한 번. 네. 그리고 그렇게 일단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또 기획자나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을 이제 보시고 전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건 뭐 나는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이제 최종 안을 이번 주에 이제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각 교회별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 네. 회장, 준비원장님 말씀이 저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네. 북한의 그 중앙에서 인연수목사님 네. 이제 인연수목사님이 또 잡혀간 분이 있어요. 네. 지금 아예 목숨이 하고 아 그럴까요? 전화하시게 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만약에 어디서 이게 농사짓는 사람이 끌어가는 분이 있는데 네. 저희 중앙사람은 네. 전문이 있는데 하고 네. 인연수 딱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연수 또 여기서 보험자로 내가 잡혀간
아, 그럴까요? 아,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오늘, 혹여라도, 단 만분의 일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오늘,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 반납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대신 이제 최저만을 다시 한번 회장님도 잘 봐서, 고려해서 그렇게 각 교회별로. 사실 이것은 이제 준비하는 것은 계속 수정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안을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강사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면수 목사님, 그 다음에 최형 목사님, 또 우리 어린이 할렐루야 전도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되 임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 광고요? 그거는 이제 회장님께 광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안 들려? 네, 들어가서 크게 해주세요. 교회 이제 후원금 500불 이상은 우리가 순서지 광고에 넣고요. 그리고 광고하실 분들 조금 많이 리스트 적었는데 아, 좀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번에 3년 만에 어린이대회에서 하니까 다음 세대 장학금 줄 수 있도록 지정원 공제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준비열의 조직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어제 밤늦게 또 그, 진행위원들 명단이 올라왔는데 시간상 일단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완제품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3차 때는 또 보완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고 최종안을 이제 저희 그 순서지에 만들 때 그 안에 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